딜링 하시면은 은행이라고 하는 데가 아무래도 FX가 그죠? 네네. 주가 많이 들 텐데. 외환이죠. 그렇죠. 테이퍼링 이후에 달러, 또더 나가면 원달러,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테이퍼링을 이제 그 9월 달에 이제 할 수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9월 달에 시작하기엔 좀 빠르겠죠. 이제 발표를 9월 달에 이렇게 그럴 수 얘기를 있죠. 발표를 하고요. 이제 11월 달, 빠르면은 그렇죠. 뭐 11, 12월 달에 시작하거나 그렇지. 아니면은 내년 초에 시작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게 있는데요. 지금의 시장의 컨센서스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어떻든 이제 뭐 스케줄이 나와야지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니까 이런 데에서 공감대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달러가 좀 안정화됐습니다. 내려가고. 그렇지만 이제 그 70원 달러라고 하는 거는 달러 인덱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 달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달러 원을 얘기 드릴 겁니다. 달러 원. 네. 1160원, 70원. 지금 70원대에서 맞아. 80원대에서 이렇게 내려왔죠. 맞습니다. 1160원대로 이렇게 내려오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달러 강세를 조금은 진정시키고 그리고 투자 심리를 안정화시킨 파월 의장의 연설이 이제 먹혀들었다,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하지만 조금 더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저희가 좀 길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테이퍼링이 일어나지는 않았잖아요. 일어날 수도 그렇죠. 있다고 얘기를 미리 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거의 이제 예를 들면 한다고 봐야 되겠죠. 특별한 상황이 맞습니다. 아니면. 그렇죠. 예를 들면 포커를 칠때 이렇게 밑장 깔듯이 이렇게 멍석을 깔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 시작할 때는 이제 시작 진짜 하네. 테이퍼링이 진짜 시작이 되네. 그러면은 이제 좀 긴장감이 좀 다가올 거예요. 아무래도 달러 유동성을 푸는 걸좀 줄여서 푸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그 리만 사태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그때보다 좀 빨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더큰 금액을 이제 양적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맞아요.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요번에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해서 다른 그 대륙에서도 많은 이제 그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라가르드 총재 이전에 드라기 시절부터 시작해서 유럽은 엄청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엄청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거의 그냥 물을 갖다 붓다시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일본도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예, 일본도 지금 그 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렇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달러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양적 완화를 축소를 계속 시작하고 그러니까 내년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요. 유로나 예는 아닌데. 예, 미국이 테이퍼링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아시아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한 거죠. 이제 그래서 금리 그 유동성을 갖다가 줄이기 시작한다면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유동성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 기준 통화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환율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 이렇게 얘기는 보고요. 이제 달러가 막상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로나 예는 아직도 돈을 풀고 있는데 달러는 뭐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게 돈을 저 긴축은 아니잖아요. 돈 푸는 건 맞습니다. 줄이는 거죠. 맞죠. 이제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상대적으로 적게 풀기 시작하니까 막상 시작하면 달러가 강세로 갈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일부 요인이고요. 사실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많으니까요. 그렇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은 이제 달러 이제 그건 이제 공급적인 측면이고요. 이제 일단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테이퍼링이고 별개라고 생각했지만 금리 인상과는 사실은 테이퍼링이 양적 완화가 줄어들게 되면 축소하게 되면 이제는 금리는 언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당연한데, 이제 요번에 파월이 그거를 좀 안심을 시켜준 거죠. 왜냐면, 시간이 좀 많이 텀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데이터 확인을 많이 할 거다. 그래서 실적으로 데이터가 금리 인상할 만한 여건이 됐을 때 시작할 맞습니다. 거다. 그러니까 지금 상무님 말씀하신 대로 파월 의장의 그 이야기 전까지는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을 같이 본 거죠. 사실은 그게 뭐, 이렇게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테이퍼링을 쭉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건데 그거를 파월이 좀 띄워놓은 거죠, 그죠?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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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실시할 때는 네. 양적 완화와 초저금리를 같이 갖고 갔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렇죠. 예. 나중에 거둬들 때는 이걸 따로 하겠다. 이건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일단 네. 그 시장을 갖다 무마하기 위해서는 좋았지만 이것은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라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그 일곱 개 중에서 여섯 개가 그 관련된 건데요. 그 여섯 개가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게 계속 늘어나게 되고 오르게 되면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맞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거는 또 다시 한번 그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더 지속적으로 많이 내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그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옐런, 예? 자닌 옐런이 그 페드 의장을 할 때 늘 했던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면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때 가봐서 데이터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계속 높게 나오면 정책이 바뀌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나 투자가들은 물론 파월 의장의 말에 안심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고 또 FOMC 미팅 있을 때마다 그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네, 그래야 되겠죠. 주의 깊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0.5에서 네. 0.75로. 그럼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그거는 달러가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니까 달러 강세 요인이다. 근데 저희는 또 기준금리 인상을 한번 했어요. 그런 상태면 이건 또 워낙 강세 요인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왔을 때 뭐 어떨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어느 네네. 정도 영향을 줬고.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달러원의 그 환율의 방향성에 대해서 앞으로 뭐 단기간의 그 전망을 갖다가 예측하자면 네. 앞으로 9월 달까지는 그래도 네. 테이퍼링이 이제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으니까 네. 공식화될 때까지는 이제 강세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원화가. 그 달러가요. 달러가. 예, 달러 강세가. 그러니까 그리고 달러 원 관계에서 예, 달러 그리고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그 다른 어차피 뭐 달러 인덱스라고 하면 선진 6개 통화들의 네. 예, 가중 평균이 하지만 다른 그 주요 통화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네. 지금 그 달러에 대한 디펜던스가 의존도가 네. 한국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국 원화보다는 달러를 선호하는 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 지뢰밭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뭐 아프간 사태도 있고요. 중국과의 네. 관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에 관한 좀 여러 가지 한국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예, 펀드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런 펀드들도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촉각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 9월 정도까지는 계속 상승 요인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하반기 가면서 테이퍼링이 만약에 실제로 공식화된다면 그때 가서는 또 이제 상황을 봐야겠죠. 이제 데이터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해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양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또 이제 그 이번에 그 저 이 파월 이야기 이후에 보면 사실 이머징 통화는 또 입적으로 강세로 갔거든요. 네. 우리보다 사실 더 취약한 이머징 통화라고 하는 게 이머징 통화 중에 제일 거래가 많은 게 멕시코 페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우리도 브라질 채권으로 익숙한 브라질 해와라 이런 것들 보면 또 강세로 갔거든요. 강세도 많이 투자했죠. 네, 그래, 네. 아니 그리고 또 환율이 강세로 갔다. 그동안 약세였는데 네네. 이번에 이쪽 그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이머징 통화들이 또 일시적으로 좀 강세로 가고 있어서 네네. 이제 양쪽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주식 시장도 좀 보십니까? 주식 예전에 좀 했었는데요. 네.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네. 주식 파생을 좀 했었죠. 네. 아, 그래요? 네. 전 직장에서. 그러면 네. 지금 뭐 저희가 이제 금리 이야기도 했고 또 뭐 이 앞으로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 테이퍼링 이야기도 했고 그런 이제 환율 얘기도 했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이건 개인적인 견해시겠지만 하우스의 뷰는 아닐 테고 한국의 주식 시장은 어떻겠습니까? 한국 시장은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제 뭐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네. 이제 외국인들 유명한 이제 펀드들이나 아니면은 그 스트래티지스트들 전략가들도 이제 한국 시장을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예. 네. 이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제3시장을 보면은 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답니다. 예. 아주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좋은 기업들이 많고 사고 싶어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뭐 PC도 사고 싶고 하지만 문제는 가격의 문제예요. 이게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8만 원이 아니고 4만 원이면 아마 매일 상종가를 칠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상태가 나빴겠죠. 그렇죠. 네, 이제 네. 그런 것들 보면 모든 게 이제 상대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제 약간은 오버밸류 돼 있다고 하는 그 생각하는 외국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한국의 펀더멘탈은 지금도 수출이 굉장히 견조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 수출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이 일단 잘 되고 그 수출 네. 기업들이 우리나라 백본이죠. 우리 척추 같은 그리고 근간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사실은 뭐 중국 기업들도 있고 그 일본 기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유럽의 기업, 미국의 기업들과도 많이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탑3 안에 있는 종목들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엄청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그 주력 기업들이 생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건 타이밍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환을 갖다가 거래하는 것들도 그렇고 어제 투자하는 거랑 오늘 투자하는 거랑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변수가 달라지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그 견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지난 한 20, 30년간의 주가, 그죠? 인덱스, 미국 주가 지수, 뭐, 유럽의 주가 지수, 한국의 주가 지수, 그리고 금 지수,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어느 정도는 물가 상승의 해지 요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몇십 년간 보면은. 그래서 계속 갖고 있을 수 있으면은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계속 보유하거나 쓸 돈도 있으면은 쓰시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갖다 개별적으로 잘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상무님 나와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테이퍼링 이후에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안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특히 이제, 향후에 나오는 물가 데이터나 경제 데이터를 봐보고, 9월 달 FOMC 미팅에서 나오는 스탠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막상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하게 되면 어쨌든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달러도 조금 상대적으로 강세로 갈 수 있다 하는 측면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 주식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식이 굉장히 괜찮게 보는데 또 변동성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네. 너무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